안녕하세요. 게으른 아저씨 이상곤입니다. 오늘 문페이에서 코인을 사는 방법을 녹화했었는데,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문페이에서 비트코인 사려면 한국으로 1,100만 원 넣으면은 0.3475 정도 살수 있었죠.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법이 안 좋으니까 추천 안 드리고 다른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그래요. 제 핸드폰에 제가 주로 썼던 건데, 사실 예전부터 썼던 건데, 엑소더스라는 지갑이 있어요. 빈 지갑인데, 이걸 쓰는 이유는 네트워크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. 브릿지를 안 써도. 시간은 한 옛날에, 지금 요새는 안 써서 잘 모르는데, 옛날에 때 보니까 한 15분 정도 걸려요. 15분. 여기서 비트코인을 똑같이 한번 구매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셀은 안 돼요. 바이만 되는 거예요. 바이만. 데뷔카드로 한다고 하고, 그다음에 한국 돈으로 해야죠. 코리아 한국 돈을 검색하면은 그치? 코리아 원 여기도 1,100만 원을 넣어볼게요. 똑같이. 죄송합니다. 다시 오고 11 000 000. 그러면은 여기서는 1,100만 원인데 비트코인을 0.35개를 살수 있고,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2,997만 4,726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, 좀 옮길게요. 여기서 문페이에 가서 사면은 문페이에서 똑같이 넣을게요. 11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1,100만 원. 여기 가면은 0.3476개를 사요.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, 엑소더스는 얘네랑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협업해가지고 문페이에서 결국은 사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 1,100만 원 넣으면은 3.57개, 2,997만 원어치 사고, 그 정도 사고, 문페이에서 직접 결제를 하면은 0.3476개를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비트 가격이 얼마냐면 2,970만 원이에요. 2,970만 원. 보면은 업비트가 뜨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, 왜 이렇게 안 뜨냐? 빨리 떠라. 거래소 한번 볼게요. 거래소. 비트코인. 2,980만 원이에요. 2,980만 원인데, 지금 엑소더스에서 사면은, 엑소더스에서 만약에 사면은, 얼마에 살수 있냐면은, 2,990만 원에 10만 원 정도밖에 더 비싸지 않아요. 그러니까 거의 현실적으로 사는 거죠, 이 가격이면. 이 엑소더스는 어디서 다운을 받냐?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미리 들어갔어요. 이렇게. 엑소더스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가면은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고, 데스크탑으로도 받을 수 있고, 그다음에 이건 뭐야?
크롬 앤드 브레이브 그러니까 웹사이트 브라우저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이것도 받을 수 있고 뭐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.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다 받았고 컴퓨터 편하신 분들은 이거 쓰면 되겠네요. 확장 프로그램 받으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게 지금 엑소더스에서 사는 게 가장 싸요. 그리고 엑소더스가 편한 게 뭐냐면 엑소더스에 제가 엑소더스를 쓰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수압이에요, 수압 기능. 엑소더스 빈지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쓸 일이 있어요. 꼭쓸 일이 있는데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자 농사를 짓다가 뭐 바이낸스 코인이나 아니면 뭐 팬케이크나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이런 거 하여간 어쨌든 진리카 뭐 이런 거 생길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이자 농사 진걸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코인, 자기가 원하는 코인으로 바꿀 때도 있는데, 이게 네트워크가 달려가지고, 메인넷이 달려가지고, 바꾸기가 힘든 게 있어요. 애매한 게. 여기 수수료가 좀 많이 떼거든요. 엑소더스 수수료 높아요. 그, 저, 익스체인지 할 때. 하지만 편해요. 왜 그러냐면 브릿지 안 쓰지. 한 15분만 기다리면, 15분에서 20분? 기다리면 돼요. 예를 들어서, 이 바이낸스 코인을 다른 거로 스왑할 수, 뭐로 수합하고 싶냐, 그럼, 예를 들어서, 수합 말고,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볼게요. 어디, 이더리움 해볼까? 이더리움하고, 다른 거.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는 다른 네트워크이잖아요. 그죠? 네, 여기 다른 거 한번 넣을게요. 진리카 한번 넣을게요. 이렇게 진리카랑 이더리움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. 전혀 다른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수합할 수 있어요. 뭐만 개, 뭐 이런 식으로 10만 개면은 진리카 진짜 이렇게 수합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수수료가 엄청 높아요. 엄청 높은 대신에 편해요. 이걸 옛날에 언제 썼냐면 이자 농사를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코인이 필요한데 다른 코인에 다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다른 걸 해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. 근데 엑소더스를 쓰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조금 수수료도 뭐 거의 차이 안 나요. 어쨌든 간에 편하고 다른 거는 양두개 지갑 만들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브릿지 써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다른 네트워크 간에 그 수합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.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 사는 것도 여기서 사면 좀 싸고 현실적이고 10만 원밖에 안 비싸고 이런 근데 딱 10만 원은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조금 낮은 수량을 샀을 때는 수수료가 좀더 붙어요. 얘네들도 한꺼번에 많이 살땐좀 싸고 조금 살땐 수수료가 덜 붙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정확히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그런 점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게 필요할 때이 엑소더스 지갑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주소 모르시는 분은 알려주세요. 제 주소를 일단 복사해가지고 메모장에다 넣어놓겠습니다. 메모장에다 넣어놔가지고 엑소더스 주소를 원하시는 분은 알려드릴게요. 여기까지죠. 예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